이 문만 열면 숙소가 나오는 거야. 좋아. 침착하게. 비밀번호는 아마 메시지에 있는 네 자리 숫자겠지? 그렇지. 여기에요 우리. 다른 집 자리. 아? 아니야 우리가 방 여기 맞아. 여기가 우리 다 쓰는 거예요? 오셨어요? 아,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예 편하게 오세요. 울지? 아 여기. 아 이렇게 그렇게 되구나. 방 하나 하나 하나의 비밀번호가 있나 봐. 아 여기 그럼 우리만 쓰는 곳인가는 맞는 거예요? 이 가방 이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알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난 아직 현관 여는 거를 모르겠어. 1층. 아 나도 1층 현관. 그건 키가 그냥 키를 받아야 되나 봐요. 이게 뭐야? 이 방에 다 우리가 쓰는 거야? 와 엄청 좋은데? 와. 오. 엄청 좋은데? 너무 좋은데? 와. 그럼 각자 원하는 방 쓰시죠. 그래. 재영이 형, 응? 어디 계세요? 네. 이쪽이 될 거예요. 성우도 원하는 방. 아, 여기 있으세요, 여기 있으세요. 아, 그래? 예, 아,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Muy bien. Gracias. 아, 이게 있어야지, 맞다. 사실 모든 건 이 메시지 안에 있었는데 조금은 거칠게 번역된 문장 때문에 애를 먹었다. 이게 이제야 보이네. 너무 좋다. 이렇게 꾸리엔테스 와. 길거리가 보이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네요. 되게 만족입니다. 아, 진짜 숙소 왔네. 지금 10시 28분 하나? 어. 일단 씻고 짐 좀 빼고. 따라따라따. 다시 말해. 지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어디 있었던 걸까? 고프로 한 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푹신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